탈당을 약속했다던 임종석인데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결심한 듯한 분위기였고, 어제 그러니까 주말 사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임 전 실장의 오늘 아침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탈당이나 무슨 부침한테 고려하시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임종은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잘하는데 연락은 하겠죠.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 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회동을 요청하신 건지, 그리고 그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회동에 관해서는 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대표, 임종석 전 실장 잔류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까지 만나봤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구정철 장관.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아침 6시 38분에 단 한 문장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뉴스는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 측의 얘기. 전날 오후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이낙연, 임종석 전화했을 때 탈당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그 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을 준비했습니다만 당에서 전략 공천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 출마가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당의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탈당을 결행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아마 새로운 미래 측과 만났을 때는 예. 탈당과 총선 출마라는 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분히 돌아봤을 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총선 행보를 할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 출마할지 이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총선은 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큰 이 새로운 위임을 받기 위한 뭐 큰 이 정치의 행보를 내딛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그 분수령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실장이 먼저 연락해서 이낙연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에 돌연 또 아침에 당을 결정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얘기. 새로운 미래의 설주한 변호사님. 네. 오늘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출연했을 때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동은 임종석 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게 맞다. 사람인데 연락을 하겠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정도의 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분위기는 아침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 실장이 아침 7시 정도에 이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예. 뭐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이러한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언급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그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존중할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그건 제 공식 입장이고. 네. 설 변호사든 이낙연 대표든 개인적으로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어찌 보면 새로운 미래가 이제까지 통합과 결렬이라는 과정을 정말 지난하게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을, 정치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의 이 오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생각 뭐 다시 합류를 해볼까 또 저희가 다른 색깔 다른 정치를 해볼까 생각을 하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아침에 뭐 잠을 못 주무셨겠지만은 아침에 생각했을 때 최종 결론은 저렇게 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찾아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네, 상당히 고맙다고 해줬고요.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또 민주당에서 예.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면서 앞을 보지 뒤를 보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질문을 계속 재차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자막에 잠깐 나갔지만 이낙연 대표가 뭔가 큰 이제 더 큰 게 있으면서 본인 광주 출마 선언을 주말에 하려다가 오늘로 다시 미뤄서 일단 광주에 어디 출마할지 알 수 없지만 광주 네. 출마를 얘기를 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본인 지역구 출마도 좀 미뤘었는데 아까 네. 자막에도 나갔지만 그 얘기 때문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상대 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평론가 모드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뜻을 비탔는데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왜 그러실까요?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계시는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예측까지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라도 뭐 본인 사법 리스크 재판 많기 때문에 대표직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보관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전망하고 논평했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저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이번에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친문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 주자로 지금 사실상 이 국면에서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정을 저렇게 그냥 뭐 이 정말 이 아무런 결정 없이 그냥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이제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착각하는 게요. 만약에 선거에 민주당이 지더라도 절대 이 친문에게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이 당이 대의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영향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권리당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의 위원장들 대부분 다 친명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해서 지금 당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저는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정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총선을 지든 이기든 제가 볼 때는 그 흐름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친명계에 또 다른 당대표가 나오지 절대 이 친문계한테 다시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공천 자체가 친명계 위주로 짜여졌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틀이 당원의 틀이 이미 그렇게 구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윤영찬 의원이나 저는 임종석 실장이나 저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번 총선에서 뭔가 본인들이 기회를 잡고 뭔가 세력을 형성해야지만이 예. 뭔가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잊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의원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나중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 혹은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광주나 호남을 내려가서 민심을 살폈더니 생각보다 이낙연 대표 측에 우호적이지 않더라. 일단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부딪혀야 됩니다. 예. 부딪혀서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제가 이 호남 출신이 와서 영남 출신 대표가 있는 데서 이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예. 만들어내야죠. 옛날에 안철수 바람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잠깐 가서 그냥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냥 돌아간다?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죠.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결정했다? 저는 정치적 자산 이번에 다 까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 뜻 잘 알겠습니다라는 취지의 SNS 썼다가 오늘
잔류를 도는 생각이기 때문에 속내 말이 많아. 예. 네. 저는 이제 그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면 예. 위험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당에 잔류를 함으로써 친문 구심으로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본인도 있겠지만 장외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예. 친문의 구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의 대결의 장이 있었을 때 과연 그때 가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 이 선택의 기회를 한번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 임 전 실장 비판을 하셔서 제가 한번 반론 차원에서 임 전 실장 입장에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